최경희가 왜, 그 애가 왜 잡혀왔단 말이오? 전하께서 찾으라 명하신 그 사내 말이옵니다. 신 씨가 그 사내와 밤새 함께 있으면서 관군들을 따돌리고 그 사내를 도망시켰다 하옵니다. 그렇다고 어찌 그 아이를 옥사에 가둬놓을 수 있단 말이오? 전하, 실은 그 사내가 진상품 배를 턴 도적놈이옵니다. 배를 털다니, 진상품이 폭풍우에 잠긴 게 아니었던 게로군. 송구하옵니다, 전하. 그런 사사로운 일까지 아뢰기가 송구. 그러니까 진성대군을 닮은 그놈이 진상품을 턴 범인이고, 최경인 것도 모르고 그놈을 도피시키다가 잡혀왔다. 알고 한 일인지 모르고 한 일인지는 자복을 들어봐야 알 듯하옵니다. 최경희한테 내 직접 들어야겠소. 진상품을 훔친 도적이라 하셨사옵니까? 그럴 리 없사옵니다. 그분은, 그 사람은 그냥 일개 장사꾼입니다. 그 장사꾼이 널 속인 것이다. 속은 거 아닙니다. 허면 그놈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거라. 그놈만 잡으면 널 풀어주겠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모른다. 예. 아무것도 모른다. 예. 정녕 과인을 속일 참이냐? 과인한테까지 거짓말을 해? 여기 때문이냐? 고작 여길 닮은 놈이라는 이유로 네가 지금 과인을 기만하는 것이냐? 누명을 쓴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를 해치기 위해 함정을 판 것일 수도 있사옵니다. 그놈이 대간절 무엇이길래 그놈 하나 잡겠다고 함정까지 판단 말이냐? 송구합니다, 전하. 더는 드릴 말씀이 없사옵니다.